블랙이라는 개념이 그 저희는 암흑 미지의 세계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. 그래서 비욘드 블랙에서 미지를 넘어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비욘드 블랙과 오프닝 그 전체적인 총 타이틀은 저희가 그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새롭게 열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레잉이라는 그런 노화에 대한 몸에 대한 기억들을 시작했고요. 그 다음 맨메이드라는 작품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는가, 매체가 어떻게 쌓여가는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었고, IT, IT이라는 공연은 신기술 개념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, AI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AI가 만약에 현대무용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해석할지,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